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애통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빅뉴스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가슴이 마구 뜁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놀라운 성경 해석의 기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그런 글을 올리죠. 한 번씩 올리는데 이번에 이 글을 올린 거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하나의 강의 설교, 하나의 뭐 추석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세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천지를 개벽할 정도의 그런 진리들을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루터의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루터의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서 루터가 굉장히 지 부인처럼 아꼈던 게 그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루터가 자기 주장에 근거로 내세웠던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건 루터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령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환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해온 진리하고 100% 일치하는 것이고 아주 뭐 그냥 교회 안에 잘못 퍼져 있는 개신교 안에 퍼져 있는 이 개신교가 문제예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카톨릭을 종교 개혁한 게 개신교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개신교 종교 개혁이 돼야 돼. 성경이 완전한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도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신교도 종교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진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계시와 해석들이었어요. 뭐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데 어제 제가 기도할 때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할 수 있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새 언약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또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지 그거 왜 모세보고 받았으라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는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이제 새 언약에 이르는 것까지 쭉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바울에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신비한 얘기들을 신묘막측한 얘기들을 해줬는데 일부는 비밀이기 때문에 뭐 대단해서 비밀이 아니라 일부는 내가 부끄러워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교회 오기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십계명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이미 깨닫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짐은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참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뭐지 쉬워? 쉬킨 개뿔. 회개해야지. 재정을 줄여들 때까지 부려야지. 응? 거기에다가 뭐 주님으로 모셔들고 그분 말씀도 하나도 쉬운 게 없어. 거기에다 이제 산상순 그러니까 이제 팔복 사람 돼야지. 조금 더 가면 이제 서기관과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가진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문자뿐만 아니라 계명의 정신들을 다 드러내는 거고 정신이 무서운 거거든 그게. 이게 참 정신이 무서운 건데 아니 정신 다 지켜야지. 아니 씻기는 뭐가 쉽다는 거야. 뭐가 멍해. 나는 옛날부터 이럴 때마다 그죠? 이게 구원파적인 견해를 가지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그러면 아멘 그럴지 모르지만 우린 율법에서 자유케 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건 이제 이건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에 의하면 전혀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데 나는 항상 도대체 예수님 뭐가 쉽다는 거야. 아니 산상순을 얘기 안 하시고 이런 얘기 하려고 산상순 다 얘기하고 나면 갑자기 뭐가 쉽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샤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갑자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내가 샤워하면서 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확연하게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래서 쉽다 그런 것이구나. 이래서 멍에는 쉽고 집은 가볍다 그런 거구나.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차 타고 이제 교회를 막 오는데 차 타고 막 교회로 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뭐 여기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 먼저는 이제 외국 신학자죠. 던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권영경 교수님이 갈라디아서 나오시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표지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할례라든지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이제 구별하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걸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랬다면 그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게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 퍼져 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리가 있느냐. 5장 4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리가 있느냐. 그들은 율법을 실제 해야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할례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표지가 될 수 있는 의식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이게 권영경 교수님의 해석이에요. 권영경.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설교할 때도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걸 드러냈지만,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의 해석이, 던과 권영경 교수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난주에도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오늘 올 때는 뭐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완벽하게 그 해석들이 왜 잘못된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실제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뭐 확연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도 우리 집사람 보고 녹음하라 그러고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과 깊이 씨름한 사람들은 카페에 올린 글을 읽으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대부분은 못 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대부분 눈치 못 채, 그 읽어도. 신학자들도 대부분 눈치 못 채고 너무 이렇게 쉽게 단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씨름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씨름도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루터나 스토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얼키설키 이해가 안 되니까 대강 짜짓기 얘기한 걸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원한 바람 우리의 성도님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 그게 지금 아마 내가 여러분들은 뭐 희망이 없고 목사님들을 한 100명, 1000명 모아놓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설명해봐라.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만 명을 불러놓고 내가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정말 궁금했어. 이게 정확하게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정확하게 뭐지?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게 정확하게 뭐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게 정확하게 뭐지? 나도 수십 년 동안 참 궁금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진짜 그냥 투시가 되는 것처럼 뿌리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명백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100% 성경을 통해서 다 증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실력 있는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몇몇 사람들에게 실험 삼아 물어봤어요. 좀 실력 있는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뭐냐? 설명해봐라.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냐? 성도가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봐라. 아무도 다른 대답을 못해. 뭐 그냥 오답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두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횡설수설하거나 뭐 이런 거더라고. 그냥 아무도 다른 대답을 못해. 그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아, 율법이 폐해졌던 게 이런 의미구나 뭐 율법에서 자유케 됐던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갈라디아 안에서 깨달아지고 정립이 됐기 때문에 예, 카페에 올린 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라고 어차피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그 설명을 좀 조금이라도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제 말은 믿을 거예요. 아마 타교의 목사나 신자들이 읽으면 어우 저 뭐 그 율법에서 율법 폐해졌던 거 누가 몰라 아마 이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을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막 광고를 했는데 아 그게 진짜 까마긴 했는데 진짜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절대로 과대 평가하거나 과대 강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카페도 올렸습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들을 막 저기에 퍼부어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독하게 음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나. 이거는 당연한 것이구나. 차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너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부르신 것 굉장히 유사하다. 그 옛날에 샴볼츠라는 국제적인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저기 예언한 거 있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쓸 때 도왔던 천사가 변 목사님 옆에 있어서 돕고 있다고. 왜 사람들이 그때 뭐 교회 목사님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영성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그 김혜자 목사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도왔던 천사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돕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런데 거기서 그때 예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도왔던 천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난 그때는 참 희한했어. 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별로 관심이 나는 야고보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스타일이야. 난 야고보서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아, 난 로마서 갈라디아서 관심이 있는데 왜 하필은 로마서 쓸 때 도왔던 천사가 날 돕는데 응? 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좋았던 참사. 근데 내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그 다음에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그 다음에 예정년의 최고난제 초기장의 비오프리 이게 다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설명. 아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주는데 갈라디아서를 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걸 보고 야, 그 예언이 그 기가 막히네. 예언이 기가 막히네. 어떤 예언이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언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언할 거죠. 단일을 분별하다. 어떤 예언은 맞고 어떤 예언은 틀리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예언은 정말 맞는 예언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교계에서 공격도 많이 당했어. 그죠?
왜 지를 안 돕고 날 돕는다 그러나. 뭐 결국은 그런 거지 뭐. 결국은 예언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든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그거는 그만큼 강력한 말씀이면서 나에게 부어줬다는 건데, 예? 여러분, 제가 차에 올 때에도 어제 성령께서 나에게 똑같이 말씀했어요. 예? 바울의 부르심하고 너의 부르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바울의 부르심은 토대적인 사도로서, 토대적인 사도로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그 말씀 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도 이제는 사람의 계명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너무 변질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사명은 비토대적인 사도로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진리들을 사람의 계명, 장로교 교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성경저자들이 말한 그대로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내므로서, 그 어릴 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속. 제대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들 중에 제일 심한 박해를 받은 사도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이신. 예수님처럼 반대를 받고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은 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열두 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사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열두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 어디 보면 나오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쭉 나열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들 중에 제일 심하게 박해를 받은 사람, 제일 잔인하게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사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고백한 것처럼 한국 교회로부터 제일 지독하게 당한 사람이 변 목사입니다. 이게 뭐 신기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뭐 불신자들이 말하면 무슨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점쟁이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애기인가 뭔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모든 그게 다 하나 한 사람한테 몰린 것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교단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다. 그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납득이 안 갈 정도로 핍박을 당했다. 그 왜 그랬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박해당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윤석조 목사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진짜 이단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부르심하고 틀려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운동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진리들을 완전히 성경 그대로 회복해서 열방의 교회들에 퍼뜨려가지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알아.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의 제일 타겟이 뭐겠어요? 여의도 교회가 아니야. 연서중앙교회도 아니야. 사랑형의 교회도 아니야. 마귀의 제일 타겟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부르심 때문이야.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제일 타겟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다른 목사들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뭐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안에도 저하고 교류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당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저거 풀어놔주면 저를 안 된다. 저게 말하는 거는 못 듣게 해야 된다. 다른 목사들이 절대 못 듣게 해야 된다. 다른 교단들이 절대 못 듣게 해야 된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건 절대로 못 듣게 해야 된다. 저거 들으면 끝난다. 저것 들으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죠? 행함이든 삼미든 갖게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그 목사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어디 가서 뭐 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 같고 오늘의 교회 다닙니까? 아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람이 오해하든 말든 사랑하는 교회 다닙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영광을 받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해를 받고 욕 들어먹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거,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구절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것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마태복음 10장 34절이야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부모가 반대하면 안 따르나요?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하면 안 따르나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구원은 개인이지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들을 기회가 가족 단위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든 자식이 반대하든 남편이 반대하든 배우자가 반대하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큰 교회라고 해서 다닙니까? 시설이 좋아서 다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안 그래. 우리 여의도서 복음교회 다닌데 그러면 잘 가라 그래. 온누리교회 다닌데 그러면 잘 가라 그래. 그죠? 부모나 친척이나 수영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잘 가라 그래. 사랑하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직장에서도 거기는 가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돼야 우리 교회 다닌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부가 하나 돼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부인이 우리 교회를 뭐 안 좋아하니까 한 가족에서 두 교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가 지불은 개인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타협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타협한 어떤 장로의 최근 소식을 좀 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은 나하고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참 마음이 남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교회는 꼭 가족이 함께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함께 다니면 더 좋은 거지. 믿습니까?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고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것인데 아니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진짜 진리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러고 다니는데 남편이 눈이 안 열렸어 근데 왜 남편을 따라가 눈먼 남편이 눈 뜬 사람을 따라와야지 왜 아내를 따라가 눈먼 아내가 눈먼 남편을 따라와야지 믿습니까? 왜 부모를 따라가고 왜 자식을 따라가고 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갑니까? 눈뜬 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도 눈을 뜨게 해줄 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런다. 시부모가 뭐라 그런다. 전혀 핑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뭐라 그런다. 아내가 뭐라 그런다. 자식이 뭐라 그런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저렇게 없단 말이야? 그저 부인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야? 응?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저렇게 없나? 저 정도 사람이었나?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 굉장히 실망스러워.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개파기에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다 보니까 눈먼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인데, 이건 주를 위한 박해인데, 나도 그걸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지.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지껏 받아온 핍박과 그 고통과 그 눈물과 한숨과 그 좌절감과 절망과 그 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 말로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악한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그 음해와 만행 때문에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지들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내도 고치지 않는 이 이상한 목사들, 괴물 같은 목사들, 교단들. 불신자들도 자기 잘못으로 음해한 게 드러나면 바로잡는데 자기 잘못이고 거짓말로 한 거 다 드러나도 전혀 뻔뻔한 저 통합과 백석과 고신과 저런 교단들. 구약신이 예수님 당시 때 사내들이라고 무슨 상관이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정말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목사들 안에 많은 그런 시대라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일을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칼빈이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장로교 가르친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는 뭐 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까지 와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우리 교회 장로까지 지낸 사람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나하고 인간적으로 친분도 있는 사람이 야, 그까지 마누라가 그런다고 끌려가? 이게 사내 새끼야 이게? 아, 정말 내가 저런 걸 내가 장로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정말 난 마음도 아프고 난 실망스럽기도 하고. 응? 정말 그렇더라고. 저렇게 무슨 인간들이 대가 지불을 하네? 응?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껐다가만 목을 이렇게 해요?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이럴 나이가 아니야. 아니, 내가 받은 스트레스로 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야. 목을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했어요. 목을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했어. 응?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숨도. 그래서 제가 짐승처럼 산을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길도 없는 곳을 갔다가 멧돼지처럼 몇 년을 돌아다닌 거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이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응?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혐오스럽고 이게 진짜 뱀들이구나, 독사의 새끼들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응? 응? 얼마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 왔는데 성도들이 뭐 부인이 경쟁을 그냥 따라가고 응? 남편이 그러면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옛날에는 많이 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들었어. 나는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닌 줄 알았어. 근데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나는 교인 온 길인데 상처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 친분도 있고 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고 야, 그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들을 기가 없어서 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고 가는 거는 난 아이고, 그리고 그냥 내비도 지갈 길로 갔구나 그래. 근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들이 다 진리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 그 대까지 불안하고 그런 짓도 하는 거 볼 때 너무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애꿎은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대까지 불안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었나? 지금 부인한테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람 있나?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습니까? 가족 못 데리고 나면 혼자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박해를 괜히 받아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복음과 진리,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 장로교 말고 감리교 말고 성경교 말고 이런 거 말고
각 교단에 바른 교리가 있고 각 교단에 또 왜곡된 교리들이 있는데 그냥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우리는 순복음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수교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교, 그냥 우리는 성경교, 그냥 우리는 성령교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역사로 사역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은 교회로 교회를 바꿔나가야 돼. 한국교회를 바꿔나가야 돼. 이 시대 교회들을 바꿔놔야 돼.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깊었나 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나 봐. 응? 예수님도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했어. 그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주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주부에는 뭐라고 돼 있네? 원래 이 원고상에는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인데요. 주부에는 애통이 사라져버린 교회들 이렇게 문제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암흑시대니까 더 심각했지만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회개를 도외시했어요. 회개를 도외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는 자들, 즉 애통하는 자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존 스토트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죄를 경시하는 것을 염려한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죄를 경시하는 것을 염려한다. 이게 정말 개신교의 특징 아닌가요? 이 한국교와 열방의 교회들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있는 분명히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가 이걸 지적할 정도로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애통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가짜 목사가 많다는 얘기지. 그만큼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없죠.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의 구체적인 의미.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6장에 근거해서 애통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해석을 해요. 애통이 뭐냐?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일례로 스칸 맥나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 자신이 겪는 비극과 불의와 죽음 때문에 애도하며 타인이 불의, 죄, 악, 비극, 죽음을 경험할 때에도 애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자신도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겪는 타인까지도 사랑한다. 이 복의 의미는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에 달려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가? 포로 상태에 있는 혹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의 때문에, 그 땅의 사랑과 평화, 거룩함,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매우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역사적 상황을 곧 조사해야 한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을 시작하자. 이 본문은 애통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상태와 그들 각자의 포로 상태 모두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스칸 맥라이트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애통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걸 가르치느냐? 아니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걸 가르치느냐?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거를 알라 그러면 배경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메시아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슬픈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오는 슬픔이거든요. 그 환경에서 오는 슬픔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떤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스캇 맥나이트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캇 맥나이트가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애통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불행들 때문에 애통하지만 여기서 애통하는 가장 가능성 이유는 죄 때문이다. 서로 다르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저는 후자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애통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가난과 불행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가난의 특성.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가난이죠. 이게 가난인데 마태복음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인 가난이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갑자기 무슨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거를 애통하는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리가 없죠.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도 역시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믿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파거슨이 이것을 잘 설명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묘사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슬픔도 자기의 죄에 대한 인간의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순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순서죠.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통은 심령의 가난 다음에 나옵니다. 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심령의 가난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애통이 없어요. 현대교회에서 애통이 사라졌다. 그 얘기는 막과 말해서 현대교회가 율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적한 것처럼. 복음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것이 그 결과 애통하는 자들이 적은 것이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적은 것.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에서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설명해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은 자기의 죄와 내적인 부패를 깊이 인식하는 것 죄를 깊이 깨닫는 것 내적인 부패를 깊이 깨닫는 것이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가 깨달았을 때 자연히 애통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자연히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내가 그와 같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애통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불가피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우명이고 소경이고 눈멀어 있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이 심령 가난 다음에 애통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죠.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과의 병행.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복의 첫째와 둘째는 물론이고 제가 믿기로는 세 번째 복까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복까지 이 구절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난과 마찬가지로 통해도 뭐라 그랬어요? 심령에 통해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통해라는 말은 몹시 뉘우치다 그런 뜻이에요. 몹시 뉘우치다. 그래서 통해는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죠.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게 통해예요. 그러므로 애통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의미함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와스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에 구원받았습니다. 뭐 구원의 확신 갖고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와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뭐 기도하면서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맨날 예수님 봤다고 자랑만 하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자기들의 죄가 보여요.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자기들의 실체가 보여요. 믿습니까? 자랑질이나고 돌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되죠. 누가 보면 7장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야. 어? 발 씻기려고 그러면 한 세시대야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눈물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웃어도 되나? 아무튼 여러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서 나 원래 아들이잖아. 뭐 내가 잘못했고 그래 내가 아들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깊이 느끼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아들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나는 아들이지만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내 죄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인 세리를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여러분 회심한 3천명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여러분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신음 같은 질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여러분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하고 애통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애통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를 따라 했을 뿐이지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건 기독교인이도 아니고 가짜 목사들이다. 그것들이 정치 목사 돼가지고 돈 명예를 꿈꾸면서 불신자보다 더 거짓말하면서 한국교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뭐 진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장로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 바뀌지.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바뀌질 리가 없지. 그런 권사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도 며느리도 핍박하고 불신자보다도 며느리도 괴롭히고 그런 권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딸이나 얼굴만 다르게 생긴 거요. 며느리나 딸이나 아니 그냥 뭐 딸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끌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 딸같이 사랑해야지. 믿습니까? 아니 며느리나 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지. 응? 젊은 여자를 자매같이 하라. 응? 늙은 남자를 응? 아버지같이 하고. 또 여러분 다 똑같은 거지. 끌리는 것까지 핏줄이 끌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그걸 따라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혹시 그런 권사님이 있을까 봐 겁나네. 아니 그게 없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딴 교회 가면 많아요. 딴 교회 가면 많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라고 믿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오양정 권사님 빼고. 오양정 권사님은 아주 그냥 자자하더라고. 저기서 막 그냥 막 곽서영 목사님이 이래 이래 점수 달라고 오 권사님한테. 그게 농담인데 중심에서 나온 거야. 농담인데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거야. 저것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 여러분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며느리한테 못된 시험은 그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권사든 말든. 진짜 권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며느리 얘기를 안 합니까? 며느리는 약자잖아요. 며느리는 약자고 시어머니는 강자고. 그죠? 마징가 제트. 시어머니는 강자고.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 영적 기도만 따라 했을 뿐이지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가짜고 장로가 돼도 가짜고 권사가 돼도 가짜고 믿습니까? 은사 체험을 해도 가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애통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애통해서 옛날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말했는데 저는 애통했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본문에서 애통하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애통은 한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개심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런 재채기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중략하고 이처럼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생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만 맨날 갖고 사는 건 아니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죠. 그죠? 그래 또 살다 보면 또 잘못할 때가 있어. 그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그죠? 이게 교차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보면 그런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절규하듯이 애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위험이 있어요. 그걸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아, 나는 교수들이 좀 이해가 안 가. 목사들도 이해가 안 가. 한글 모르나? 한글?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무슨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랬고. 도대체 말, 이게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다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듭나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게 뭐예요? 이래서 내가 성경 번역자들을 좀 회초리를 때려주고 싶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이에요. 근데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헷갈리게 해, 그죠? 응?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인 걸 알아먹게 번역을 해야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 14절이라는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하고는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은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을 통해 영이 거듭났는데 육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몸속의 죄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또한 죄와의 싸움이 있고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또아리를 지키고 있는 죄의 소욕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 이게 기독교입니다. 딴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고 성공했는데 우리는 언제 성공하려나? 누구는 복권이 로또가 2등이 맞았대. 근데 나는 사도 왜 맨날 5등이야?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탄식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 탄식하면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탄식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애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애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도 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라 천사들이 보고 압도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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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회개할 때 한따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애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 아니면 가짜야. 믿습니까? 아니면 가짜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은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막 애통해요. 애통하면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는 지옥 가서 싸고 응? 막 하는데 애통하며 회개하면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세요. 의롭다 해주세요. 믿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 용서받았던 걸 알아. 기쁨이 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이게 위로죠. 주님이 주는 위로.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바꿔 말해서 애통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제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사처럼 돼버려요. 천사처럼.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이로나 성향으로나 전혀 죄와 무관한 천사처럼 돼버려요. 야고보 요한일서 3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돼버려요. 그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애통하면서 살았던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황금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멸류관 그딴 거는 던져버릴 수도 있어.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된,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게 여러분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들만 받게 될 것이에요. 목사라 그러는데,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맨날 애통은 해. 돈 많이 벌어서 애통하고, 돈 많이 못 벌어서 애통하고, 승진하지 못해서 애통하고, 장사가 잘못돼서 애통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 못 가서 애통하고, 뭐 이래서 애통하고 저래서 애통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애통이야. 근데 자기의 죄와 내적인 부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위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진노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애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의 또 다른 의미.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 때문에 애통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평생 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만 애통하지는 않아요. 자기 죄 못지않게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 친지, 친구, 이웃,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당들을 생각할 때, 국민들을 생각할 때, 방송을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단들을 생각할 때, 목사들을 생각할 때, 기독교 방송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은 맞는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냐. 선지자 중에 비판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딨어. 어? 선지자들의 사역이 항상 유대교나 교회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사명이지. 그죠? 근데 그들은 왜 비판합니까? 비판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야. 애통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게 유대교의 죄든 그게 기독교의 죄든 그게 교단의 죄든 그게 목사들의 죄든 죄는 죄인 것이야. 모든 죄는 애통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를 알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이런 교단들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지 않는 목사들의 경악합니다. 점자만 빼고 점자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이 가짜 목사들, 나는 정말 이들 때문에 경악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한국교회를 보고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인도한테 타락했어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펴라. 그 사람만 진짜다. 예루살렘의 악, 유대인의 악, 제사장들의 악, 랍비들의 악, 바리새인들의 악, 이걸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단들의 악이 그대 극에 달했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의식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잖게 설교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아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인정하실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상태와 세계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가 보는 것에, 그리고 그것의 혐오감을 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며 이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시편 119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도 눈물을 안 흘릴 사람들이 많은데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반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죄, 불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런 겁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싼 눈물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 프랜시스 같은 교회 안에 우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울보 그러면 놀리죠. 싫어하죠. 저는 우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통령도 재벌도 누구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 그게 동경이 됐어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죄 때문에 저렇게 펑펑 울고 회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감사해서 저렇게 펑펑 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펑펑 울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안 울어요. 눈물이 잘 안 나와. 좀처럼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더 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어요. 개척교회 때 교회가 작으면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는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 중입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울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재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음악 소리같이 들렸어요. 성도들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저는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우는 소리. 성도들이 우는 소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걸 제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보대장 김옥교 목사님을 나와 만나게 해준지도 몰라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슬픔 행위에 들어갔다고 김옥교 목사님을 축사했대요. 난 경악했어. 나중에 그때 알았으면 내쫓아버렸을 텐데. 당장. 이게 무슨 목사야. 그러고 당장 내쫓았을 텐데. 그것도 김옥교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쫓을 걸 알고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 일이 있은 지 7년이나 8년 뒤에 내가 겨우 알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 참 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결과 야 이게 잘 운다고 김옥교 목사가 아니구나. 야 이게 운다고 이게 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운다고 다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운다고 진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캐드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흘러내리듯이 매우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배운 것은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하는 무기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것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음을 나도 알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엾게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만큼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과 눈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줄곧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상한 심령이 돼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토해하는 마음이 돼서 울어야 되는데 축복을 놓친 게 안타까워가지고 상남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거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저건 가능성이 없어. 지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지 죄를 깨닫고 통해야 되는데 축복 잃은 것 때문에 울어. 축복 잃은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울어. 저런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울지만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눈물이 없어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우는 눈보다 상한 마음이다. 베니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영적인 애통이었다.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영적인 애통이. 다윗은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했다. 다윗은 통회 자복했으며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단순히 눈물로 침상을 띄운 것이 아니라 눈물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는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저는 애통이 당연히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지 않나? 애통은 우는 거구나. 회개하면 우는 거구나. 근데요 갑자기 그래. 애통이 진짜 우는 거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통이 진짜 우는 걸까? 이거 통념 아니야? 통념?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애통을 찾아봤더니요 애통이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애통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의 그 원어가 뭐냐면 펜데온데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 눈물이다, 울다가 아니고 그런 뜻이 없어.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게 원어의 뜻이. 그러면 슬퍼하다는 건 알아. 애통하다는 게 혹시 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애통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애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한다. 운대는 게 없어. 원어에도 운대는 게 없고 사전에도 운대는 게 없어요. 애통이 뭐냐?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악을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영적인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7절에 29절에 보니까 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합과 그 자녀들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를 한 다음에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27절을 다른 성경들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세 번역을 보니까 또 현대연의 성경에 보면 다닐 때에도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합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눈물을 흘리고 울거나 아합이 통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아합의 행동을 볼 때 그는 옷만 찢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악한 왕이 심판의 선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었어요. 상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방금 전에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즉각 그를 공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겉으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마 심령이 상했느냐, 정말 슬퍼하고 있느냐, 정말 탄식하고 있느냐, 정말 통회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아홉보다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홉보다 더 악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찢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울지만 말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기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곡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습관이 돼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아처럼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통곡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울든지 안 울든지 여러분의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단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 단순히 통곡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진 마음, 오늘 말씀을 듣고 낮아진 마음, 오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